있잖아요. 네. 오늘은요. 네. 이런 걸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. 곧 뜰 것 같은 노래. 네. 아직은 아닌데. 이 노래만 알아두면 내가 앞서가는 느낌이에요. 아, 그러면. 네. 네. 자, 노래 교실에서 오시는 분들과 일반인들과 차이점이 뭐냐면요. 다른 건 없어요. 신곡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. 그 차이가 있습니다. 특히 요즘요. 송강호가 뽑은 아주 유행할 수 있는 노래들 다섯 곡을 선정을 했는데요. 첫 번째는 훈이용의 너 때문에 살아. 네. 두 번째는 이태문의 즐거운 나의 인생. 세 번째는 윤케로의 춘천역에서. 그다음 네 번째는 송영광의 살다 보니.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. 이 다섯 곡이에요. 긴장하십시오. 노래교실 애원한 오빠 송강호의 노래교실 이어집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번주에 이어서요 오늘은 신곡을 하나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요 일단은 오늘 저 머리 위에 1번으로 있는 훈이용이의 너 때문에 살아라는 노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우리 시청자분들도요.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다 보면 아 힘들어 죽겠어. 나 어떻게 하면 살아. 힘들어. 또 혹시 부부지간에 자식지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야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.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못 살아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이 노래 배우면 달라집니다. 제목이 뭐예요? 너 때문에 살아. 행복을 줄 수 있는 해피엔딩입니다. 요즘 그 트로트계 감성 아이돌인데요. 이 두 친구가 녹색지대 이후에 처음으로 요즘 성인가요계를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친구들입니다. 오늘 이 노래 배워볼 텐데요. 제목에서부터 먼저